알겠지? 오케이? 뭐를 위해서?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들? 너희들, 알지? 뭐가요? 너 지금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지금, 너희들의, 뭘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아닌가? 매달리는 소리 같은데. 근데 맨날 좀비가 되냐고.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뭐 한다? 영향을 준다. 뭐에? 한 고객의 경험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아, 자, 그 다음 거, 읽어봐. 그래서 아니, 영어로 읽으라고. So, restaurants use these to get more customers. 그죠? 아이씨. 에스케바. 그래서 식당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을. 자, 이러한 것이니까 이거지. 자, 뭐 하기 위해서죠, 이거. 얻기 위해서 뭐? 더 많은 고객들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대요. 손님이랑 고객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해. 더가 아니지. D. Entire entire experience is good. Customers, 뭐, blank 나오죠. 자, 여기 if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해석하면 됩니까? 만약 만약 그 인타이가 뭐예요? 설치 전체 경험이 경험이 좋다 좋으면 그러면 경험이 전체적으로 좋으면 그 고객들은 뭐 이거 할 것이다. 그 오른쪽에 봐봐. 오른쪽에 몇 번입니까? 빈칸 채우는 게. 2번이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 없어요 2번이잖아. 알았어요 Which is the best choice for the blank? 2번 문제 보세요. 자,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답이 뭐냐? 2번 3번이요 2번이지 않을까 싶네요. 2번이 2번이죠, 2번. 왜요? 뭘 왜야? 얘는 무슨? 야, 2번 뭐야? 2번 다 같이 읽어봐. Enjoy the food even more라고 했지.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전체 경험이 좋으면 그 고객들은 뭐 한다? 즐긴다. 뭐를? 그 음식을 even 뭐라 그랬네. 여기서 even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니들 진짜 지금 너희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한다니까 진짜 제발. 아유. 야. 자, 보세요. 니들, 진짜. 에이구. 보고 적어라네. 이거 뭐였죠? 우리 비교급 할때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자, 적어. 이거 더 훨씬. 자, 이거 비교급이지. 네. 비교급 앞에 나왔지.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교급 강조라고 그럽니다. 비교급 강조. 훨씬. 자, 비교급 강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 비교급 강조라서 이게 강조라서 여기서 얘는 심력 아니고 강조할 때 어떻게 했나? 훨씬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훨씬.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봐. 비교급을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쓰였을 때, 비교급 앞에 얘가 쓰였을 때 강조인데,
급격부 강조로 나오는 게 총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총 다섯 가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 중에 하나가 얘야. 자, 그러면 잘 봐. 적어, 이거. 비교 강조라고 해서 적어. 이거는 이제 내가 맞는 거예요. 엠파스. 알겠습니까? 엠파스. 자, 다섯 개지? 네. 알겠어? 자, 내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자, 2가 뭐예요? 2분이겠지? 그 다음에 M이 뭐예요? 몰. 뭐 뭐냐? 뭐 뭐야? 모스. 멋지. 2분 멋지. F는 뭐예요? Far. A는 뭐예요? A lot. S는 뭐예요? Still.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다시 뭐라고? Even, much, a lot, still. 뭐라고? And fast. 무슨 아, 나 진짜 징하네. 기다리라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 기다리라고. 잘 봐. 알았어, 몰랐어. 그러면 이것들 나오고 바로 뒤에 비유급이 나오면 바로 뒤에 만약에 비유급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원래 뜻 말고 그래서 많은, 멀리, 많은, 여전히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훨씬으로 해석하는 거야. 훨씬. 이거 나오고 비유급 나오면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잠깐 하나 더. 잘 봐. 이 비유급 강조하는 자리에 쓸 수 없는 거 있지? 뭐 쓸 수 없어? 베리는 안 되죠. 이게 시험지에 나오지. 비교급,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베리가 나오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알았어? 이렇게 독해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 알겠어? 네, 알겠어요. 너희들 그래요. 영화 보는 거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고 지금 뭐 하고 일단은 너희들 숙제는 문법 있죠. 문법 거기 뒤에까지 전부 다 찾고 풀어 오는 거야, 그거. 오늘 듣기 없죠? 오늘 듣기는 알았어요. 뺄게요. 나이스. 듣기는 빼고 근데 중일 문법 하고 중일 문법은 한정 하고 알지? 그렇게 숙제하면 됩니다. 그렇지? 됐고요. 같이 할까? 아이 새끼들.